같은데. 저는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네, 도착해서 지금 한국은 아마 새벽 한 2, 3시 됐을 텐데 지금 여기는 이제 딱 저녁 먹을 시간이라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뭐야? 이거는 뭐야? 약간 파리를 처음 와서 그런지 차에서 핸드폰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밖에 보고 싶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호텔 올 때까지도. 그리고 딱 제가 오기 직전에 비가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오, 그것도 되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팔이 안 좋은 게 아니네. 팔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익었는데 고기 자체가 되게 딱딱 무거워. 고기가 무거워. 펜치프라이도 맛있다. 네,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아, 제가 어제 한 1시쯤에 잠들었는데 오늘 4시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해뜰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시 45분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산책이나 해보자 하고서 나왔습니다. 파리가 추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켓을 이거 하나랑 여기 안에 있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왔는데 그래서 있는 거 지금 다 두 개 다 입고 나왔습니다. 광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광동광장. 여러분 미션입니다. 광동광장 빠르게 5번 하기. 광동광장, 광동광장, 광동광장. 너무 어려워. 네, 지금 걷고 있는데 에펠탑 봤습니다. 처음으로 에펠탑 봤는데 안개에 가려져서 멋있게 나와요. 저거 봐봐요. 보이나? 오, 근데 에펠탑이 저렇게 안개에 가려지니까 되게 이쁘네요. 여기가 콩코드 여객기가 생각나네요. 그 옛날에 그 블루마블 보면 콩코드 여객기랑 그 여러 가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여기가 무슨 광장이라고? 콩코드 광장? 네, 맞아요. 아, 똑같네요. 콩코드. 저기 솟아오른 탑 보이시나요?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네, 저거는 이집트에서 갖고 왔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갖고 왔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하네요. 걷다 보니까 여기는 다리가 나왔어요. 저희가 센강을 보러 가고 있는데 여기가 알렉산드로 3세의 다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되게 다 뭔가 그 이름들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나네요. 여기가 생강이래요. 얼마나 셀까? 저거 봐봐요. 에펠탑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엄청나게 생강. 저는 여기에서도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네, 지금 생강까지 보고 너무 추워서 들어가려고요. 1월에 파리 오시는 캐럿분들 있으시다면 꼭 패딩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 다행히도 18일에 홈씨가 또 패션 그쪽 보러 와요. 그래서 다행히도 매니저님한테 패딩을 부탁을 해서 참으면 막 입이 얼어서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디저트를 먹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 감. 제가 오늘 파리 도착해서 정환이 형 만났거든요. 제가 귀여워가지고 산 카메라예요. 내가 이거 호시를 찍어주고 1년 뒤에 사진 찍을게. 맛있게 먹고 있어. 아 귀여워 귀여워 훨씬 귀여워. 귀엽어? 너무 귀여워. 오, 좋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프레시가 터져야지 잘 찍히는데 이거 프레시를 어떻게 해야지 터뜨리는지 몰라요. 어때요? 어, 잘 나왔어. 힘 차지. 귀엽지. 옷이에요. 그 다음에 프레시 터진 옷이. 너무 귀여워. 아무튼 너무 귀여워서 산 카메라였습니다. 호시가 오자마자 밥 먹으러 만나서 지금 달팽이 요리 먹고 디저트 먹고 있어요. 영상 찍는 거 까먹어가지고 디저트 먹을 때 지금 마지막으로 탔네요. 네, 저희는 밥을 먹고 이제 주변에 에펠탑이 있어가지고. 와, 여기 거리도 이쁘다. 그치, 여기가 아까 전에 내가 차 타고 오는데 여기 감성 있다 한대요. 아 진짜? 한 10분 정도 걸어서 지금 에펠탑 보러 왔습니다. 근데 에펠탑 전각마다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데 1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건물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1분 만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반짝반짝 하는 거 보고 싶은데 지금 59분인데. 아, 딱 전화할 때 딱 봐야 돼. 아, 지금 근데 몇 분 정도 반짝거리? 40초? 40초? 모르겠어. 10시 지나면 없어질 거 아니야? 아, 저기 루프탑인가 보다. 루프탑인가? 저 빨간색 조명? 아, 여기 딱 그 에펠탑 보고 싶겠다. 반짝거리는 거를 보러 가봅시다. 카메라도 갖고 왔어? 조리개랑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 와, 근데 내가 진짜 살면서 파리를 못 보고 에펠탑을 본다. 저는 루브르 박물관에 와봤습니다. 짠! 너무 궁금했었어요. 국가에서만 보던 그 루브르 박물관은 어떨까? 이 피라미드 모형, 이 사진, 이 건축물과 한번 사진 찍고 한번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유럽 같다. 뭐 그 건물들이랑 비둘기랑. 비둘기 하면 유럽이지. 우와, 이 여기가 약간 포토 스팟인가? 나도 여기서 찍을래. 아, 추워. 갈매기도 있네, 갈매기. 여기 바다가 없는. 센강 때문에 있나? 엄청 센강. 엄청나게 센강 저희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알죠? 추울 때. 아침에 8시인가? 8시 반인가 나가서.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오케이, 가자. 이상한 거 말해줘야 돼? 어디다가 해?
메달리자도 받고 뭐 사진도 많이 찍었고 또 되게 멋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뭔가 우와 뭔가 여기 되게 멋있다 뭔가 그냥 엄청난 그런 작품들 네. 많이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와 같이 목마르트 언덕인데요. 도겸이가 이제 유럽 갈 때 제 인스타에도 남기고 파리 바게트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겸이를 위해서 바게트빵을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까지 잘 가지고 갈 예정이니 도겸이한테 잘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글랑 패션위크에 와서 이제는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몽마르트 언덕 보고 나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어가지고 잠깐 마지막으로 낮에 에펠탑을 보고 가자 해서 에펠탑을 보러 왔습니다. 네, 에펠탑 봤고요. 이제는 아쉽지만 파리를 제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파리 생 파리 뭐라고 해야 되지? 여행이라고 해야 하나? 파리 패션위크였고요. 네, 다들 저는 파리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또 올게. 파리야.